정부의 탈원전 탈석탄 정책에 막혀 한국전력이 국내외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부실한 사업성 검증으로 해외 사업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주가도 과거 10년간 최저점인 2만 450원까지 내려앉았습니다. 한전은 현재 전 세계 28개국에서 50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화력, 원자력, 신재생에너지 발전과 송배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해외 사업 곳곳에서 수익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전 이사회는 지난달 미국 콜로라도에서 운영하는 30메가와트 태양광 발전소를 청산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한전은 이 사업에 210억 원을 투자했는데 청산 결정으로 회수하지 못하는 매몰 비용은 190억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 사업은 한전이 미국에 진출한 첫 사례로 연평균 7.25%의 수익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사업비 지출이 예상보다 커서 지난해 11억 원이 넘는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에서 추진하는 석탄 화력 발전 사업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베트남 하띠네 1200메가와트급 석탄 화력 발전소를 짓는 궁항 2호기는 사업 규모만 2조 4천억 원에 이릅니다. 그런데 최근 한전이 국내외 환경단체뿐 아니라 해외 투자자로부터 석탄 화력 발전소 수출을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으면서 사업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 사업 규모가 커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을 조사한 한국개발연구원은 발전소를 운영하는 25년 동안 한전 손실액이 1000억 원이 넘는 8,414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최근인 지난달 한전 이사회에서 투자 승인을 받은 인도네시아 자와 90호기 석탄화력발전 사업 역시 KDI는 한전이 100억 원이 넘는 883만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해당 사업에 참여하기로 한 해외 투자자들의 이탈도 이어지고 있어 한전의 손실은 더 불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편 기대 수익률이 높아 가장 기대했던 해외 원전 사업은 수주전에서 우리나라의 선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해외 원전 수주는 현재 한전의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러시아 등 경쟁국이 국력을 총동원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글로벌 사회에서 원전은 친환경 발전원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프로젝트 추진 시 정부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기술을 가진 기업은 사활을 걸고 수주전에 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원전 기술을 갖고도 사업을 수주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 돼버렸다며 그 대신 논란이 큰 석탄화력발전이나 수익성이 불안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한전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 통과로 수출이 중단되면 한전은 물론 두산중공업을 포함한 국내 석탄화력발전 기업들의 어려움도 함께 커질 전망입니다. 이상 광화문 비수통신이었습니다.